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며칠 전 마지막 통계를 내놓으면서 한국이 세계 1위에 등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려 1년 7개월에 걸친 긴 추적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데요. 블룸버그가 내놓은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코로나는 전 세계를 삼켜버렸고 우리의 일상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으로 꼽히면서 일상이 됐고 스타일과 기능성을 갖춘 컬러 마스크가 등장하는 등 이제 패션의 일부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됐죠. 불과 한달 전까지 외식하거나 외출할 때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더는 어색하지 않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그 풍선 효과로 배달업이 성장하는 현상도 목격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명절 풍경도 달라졌고 온라인 수업과 화상회의가 활성화됐고 직접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간접 체험하는 랜선 여행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기점으로 전 세계는 일제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제는 많은 것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흥미로운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중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 순위가 눈에 띕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 발생 후약 1년 뒤부터 100년에 한번 등장할까 말까 한이 위기를 전 세계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추적하기 위해 전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그 회복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위는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상황, 삶의 질등 3개 부문을 인구 100명당 코로나 접종자 수, 한 달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3개월간 사망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등총 1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순위를 부여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6월 마지막 20번째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그 추적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집계에서 한국은 5월보다 5계단 뛰어올라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초반부터 한국은 진단키트 및 신속검사, 밀접 접촉자 추적 시스템 등을 내세워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지만 1위를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2011년 11월 첫 집계에서도 4위로 출발했죠. 그러나 20번의 집계를 거치는 동안 늘 상위권에 포진했었지만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폭증한 3월에는 28위까지 하락했지만 4월 19위로 올라선 후 5월에는 6위, 그리고 6월에는 1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월별 확진자, 최근 3개월 치명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등 모든 분야가 개선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총점 80.9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사회적 신뢰를 꼽았는데요. 통신은 한국은 전체 인구의 90%에게 백신을 접종했고 가장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등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무형의 요소가 잘 실행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우선 최종 집계에서 2위를 차지한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로 아일랜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총 53개 국가 중 옆나라 일본은 30위, 코로나 창궐국 중국이 51위, 러시아가 53위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및 유럽 등 그동안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국가들의 순위가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낮은 36위, 프랑스가 17위, 영국이 22위, 독일이 23위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이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모습인데요. 통신은 미국과 영국에 대해 백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초로 공급했으나 각각 36위와 22위에 그쳤다면서 신뢰부족으로 국민들이 접종을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선진국이라 불리던 미국 및 유럽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는 가운데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제2의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론과 전문가가 극찬했던 한국의 가장 훌륭한 대처는 무엇보다 대유행이 시작하자마자 공격적으로 검사하고 추적하고 격리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왔고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언급했던 것처럼 시민들 스스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랐고 정부 역시 코로나 초기부터 공격적으로 검사, 추적, 격리를 병행해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뒤덮으면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3월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3월 17일 한국은 역대 최고치인 62만 1328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올라섰고 당시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25%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3월 13일부터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 신규 확진자 수는 단 4일 만에 최고점을 찍어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60대 이상의 치명률은 0%이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도 0.52%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에게 추가 접종을 권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계절 독감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이미 전 국민의 86%, 18세 이상은 96%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백신으로 상당히 잘 대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비슷하지만 사망자의 경우 한국이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3월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공포라고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였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간 한국이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의 800명 중 1명이 사망한 반면 유럽 중 선방했다고 일컬어지는 독일은 약 150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백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알렉스 쿠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미국이나 영국의 20%도 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의 이러한 정책이 미국이나 영국에 적용됐다면 코로나 사망자의 90%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영국 에딘버러대 데비 스리더 교수는 한국은 다음 감염병이 유행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진단검사 역량을 빠르게 구축했고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민들을 집에 가두는 록다운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다음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였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다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이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핵심은 초기 방역 대책과 백신 접종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의 리차드 호튼 편집장은 미국과 일부 유럽이 혼란에 빠진 이유를 자만에 빠진 우월주의로 정의했습니다. 미국과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적절한 대응을 시작할 때까지 몇 주간의 시간을 낭비했다. 이는 코로나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정도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인데 인플루엔자는 이미 대응이 가능한 엔데믹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다. 매우 빠르게 진단검사 시스템을 동원해 대응한 2020년 초 한국의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예일대 알버트 고 교수 역시 한국인들은 그간 방역을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국민을 가장 잘 보호한 국가 중 하나로 미래 대유행뿐 아니라 현재 대유행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코로나는 위기이며 우리 생에 다시 없으리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가 한국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전문가의 답변처럼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대응한 방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전 세계가 공유하면서 또다시 세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